안녕하세요. 합격생 멘토 박영철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유상통 사서함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작은 힐링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셔볼 선생님은 우편 금융상식의 고민석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편상식 금융상식의 고민석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셔서 이거 잠깐만 혹시 네.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귀요미 역할을 맡고 계신 우리 고민석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색합니다.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 3월에 오프라인 특강에 깜짝 등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혹시 어떠셨는지 사인회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분위기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해당 강의가 진행된다는 말씀 들어가지고요. 저도 수험생분들을 직접 만나 뵙기를 좀 원해서 일단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제가 감히 어디 가서 그런 환대를 받아보겠습니까? 고객님께 너무 이제 여러 같은 환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또 갑자기 그 책상을 만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인도 하게 됐고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서 저도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학습을 하셨던 여러 수험생분들도 저를 또 이제 화면에서만 보다가 직접 대면하니까 나름 이제 수험생 상황에서 지쳤던 여러 감정들이 좀 해소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수험생 때 그랬지만, 이게 동영상으로만 봤던 선생님들 뵙고 네.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학습 질문, 유상통 카페를 통해서 받았던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2023년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예상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이 문제풀이는 최소 몇번 정도 해야 될까요? 이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교재를 갖다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과 실제 문제로 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될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집에서 처음 이제 문제를 접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숨은 그림처럼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몇번 연습하시게 되면 이제 눈에 들어와요.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점수로 해서 연결될 수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반복하시면서 내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걸로 해서 소화가 될 거고요. 문제를 또 새롭게 접했을 때 그런 것들이 탁탁탁 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 아무래도 힘들지만, 힘듭니다. 예, 예. 처음에는 힘든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느 그렇죠. 정도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해독이 넘어가는데도 바로바로 안 떠오른다고 해요. 이게 네. 휘발성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남은 기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시험은 얼마나 교재 본문을 갖다 성실하게 암기했느냐, 그걸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번 보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그 암기에 어떤 틀이 세워지기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섯 번 봤는데도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부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기억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이 정도 두꺼운 교재로 해가지고 누군가 이제 합격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단 말입니다. 서른 번 봐야 된다. 와.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뻥쳤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서른 번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들 이제 그때 실감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섯 번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또안 난다라고 하면 10번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10번 봤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저처럼 30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너무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뭔가 우리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얻는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복하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걸 계속 시험장 가기 전까지 부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장 딱 가가지고 찰랑찰랑 할 때까지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빠져나오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시험장 갈 때는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과 연계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휘발을 막기 위해서 따로 정리 노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개인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 노트는 만드실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전체를 다 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우편상식 자체가 워낙 요약된 형태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뭔가 정리한다라는 게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금융상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술이 장황하고 깁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 제가 1장, 2장, 3장, 4장 관련했을 때 정리를 해서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리는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의의를 두시는 게 아니라 정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접근하고 암기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시험 일정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기 때문에 예. 정말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만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나름의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도 틀림없이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 정리하기엔 너무 많고 네, 그렇죠. 예, 또 네.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고 하니까 네, 예,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네. 예, 조금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이 마지막 시험 개편 전이죠. 예, 이 제도로 네. 혹시 우편상식, 금융상식 난이도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 시험이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난이도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문장도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내용도 난이도 친다라고 한다면 뭐 중하 이런 것들이 다수를 이뤘는데 2019년부터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문도 길어지고 그 안에 내용 구성도 교재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출제 기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출제 경향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23년에 대한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금의 그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충분히 시험을 갖다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에 대한 암기라든지 그다음에 본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또 너무 빠지게 공부를 하면은 또 남들이 이겨야 되는 시험인데 그렇죠. 예, 네네. 안 되겠죠. 그러면 학습 질문 관련해서는 예, 이 정도로 예, 마치고요. 고민석 선생님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카페로 예, 질문해 주신 그 수강생분들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에 대한 이색적인 반응이 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곰돌이 푸 닮았어요. 언제부터 귀여우셨나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의외입니다. 네, 저보고 귀엽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까지 귀여운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어찌됐든 네 고맙습니다. 또 학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이렇게 호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예. 네. 질문 먼저 그러면 또 드려볼게요. 네. 예, 선생님께서 관련 지식과 상식이 되게 많으신데 이걸 또 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거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에듀온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질문을 다 쌓아놓으면 예. 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 게 아마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예.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 교재를 봤을 때 이게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좀 느껴지시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면
보통 인터넷 해가지고 10분 해가지고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이 한 2시간 정도 계속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주 끄트머리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가가지고 찾아보면 교재가 이제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고요. 그 관련된 분야의 책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굉장히 많고 또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네요. 네. 강의가 없을 때나 교재 연구 안 하실 때 혹시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취미 생활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취미 생활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냥 지쳐가지고 쉬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뭔가 별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그냥 쉬고 싶습니다, 사실은. 쉬고 싶어요. 거의 여러분 이제 발표 나고 시험 일정 하면은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이게 이제 오래 가요, 좀. 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멍 때립니다. 멍 때리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바닷가 가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거기서 이제 파도 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좀 번아웃된 마음들도 이렇게 추스리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수험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수험 생활이 궁금해요. 혹시 수험 생활 하시면서 슬럼프 극복이라든가 멘탈 관리법, 인생의 글귀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때 이제 인생을 건 시험을 갖다가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슬럼프가 오기는 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이게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이제 심적으로 좀 다운이 되면은 광역버스를 탑니다. 광역버스를 그냥 종점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분들 보고, 그다음에 뭔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나름 괜찮아요. 안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작은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 네, 대학 그냥 갑니다. 거기에 도서관 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사람들 보려고 가요. 3인칭 시점으로 아까부터 계속.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 슬럼프를 극복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스터디 조직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터디 했었어가지고 그때 누군가가 좀뭐 얘기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터디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되지만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수험 생활을 해보셔서 또 학생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또잘 아실 것 같고, 또 경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이 되네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강의 중에 선생님 반지를 착용을 하시는데, 반지의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반지를 사실 안 끼다가 이제 한 1년, 2년 됐을까요? 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이 반지기는 한데요. 이렇게 끼는 거 보여드리면 대부분 무슨 생각하시냐면 이거 백금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 텅스텐이에요, 텅스텐. 텅스텐이라서 만원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새기면 3천 원더 추가해서 13,000원 주고 하나 샀거든요. 이걸 새긴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가정을 꾸린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나쁜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의미로. 뭔가 좀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반지를 이제 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반지를 다른 손에 손가락에 끼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왜냐면 자다가 불편하니까 이게 다 빼나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가운데 손가락만 느낌이 없습니다. 이걸 하니까 안 빼요, 제가. 안 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끼고 있는데 그냥 저의 다짐이죠. 저희 가족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리라, 부양하리라 이런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가운데 끼셨지 했는데, 다른 그렇군요. 손가락에 끼면 불편해서 제가 잠자다가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금이 아니라 네, 텅스텐이다.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이렇게 또 사서 그냥 들으니까 좋네요. 네.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는 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 그냥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지원을 했었죠. 근데 그 중에 노량진에서 예. 어떤 작은 학원이 있었는데 세법하고 이제 회계 관련했을 때 이제 강사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예. 인원이 안 모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이제 게리직이라는 시험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했을 때 이제 우편과 금융 쪽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래 그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 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강의 5명? 5분 이제 앞에 두고 강의를 예.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노량진에서는 최초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과목에 대해서? 네,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한 해가 지나니까 이 모이시는 분이 좀 많아져요. 예. 두 해 되니까 더 많아지시고 나중에는 거의 한 200분? 네, 200분 이상 거기 이제 강의를 이제 했었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우연찮은 기회.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과목에 대한 계기를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어떤 걸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아까 취미를 들어서 대략 짐작은 가는데 네. 네, 혹시 어떤 걸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신지? 강의할 때도 좋기는 합니다. 사실은 네. 강의하는 게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게 그 음이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들리면 저희 아이가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실 거는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거 듣고 있으면은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좀 몰려와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치는 피아노는 아니지만 그런 거 이렇게 애가 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아 그때는 좀 아 행복하다 이런 느낌 예, 예. 예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강의하실 때랑 아이가 피아노 치는 소리 네네 얼굴에서도 굉장히 흐뭇함이 느껴집니다. 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혹은 음료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그 김광석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제 음색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따라하고 예전에 많이 불러봤고 지금도 이제 차 안에서는 가끔 불러요. 예,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료수는 사실 콜라를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누군가 그 콜라를 그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정도로. 네. 콜라가 이렇게 먹게 되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예. 네. 합격생에게 내가 이제 강의를 했던 그 강의를 들은 학생이 합격을 해서 왔는데 어떤 선물을 혹시 바라시는지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 이게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넥타이를 작년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넥타이를 메고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께서 한지로 만든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것도 어떤 특정한 강의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메고 예. 했었거든요. 예.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그 강사와 뭐 직접적인 이게 교류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마움을 갖다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저도 예. 이제 그 고마움의 대가로 어떤 강의가 시작되면 그 고거를 메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혹시 뭐 보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특정한 강의에 예. 처음부터 끝까지 메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 같아요. 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합격생이 그렇게 주신 선물을 메고 아무래도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봤고 여러분들 많이 예, 민석쌤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점들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학생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시간 어떠셨을까요? 유상통 사서함. 네, 저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기존에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강의하는 데만 시간을 써도 굉장히 좀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중에는 가급적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 생활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나름 유명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걸 이제 들었었는데 기억 남는 거는 교재 본문이 아니라 그분이 시간외로 이렇게 번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잡단 얘기도 있죠. 그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또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직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 소통하게 돼서 저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서도 공부하시는데 좀 아마 많이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친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소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어도 네. 네, 굉장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고 선생님의 힐링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행입니다. 예. 예.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저도 오늘 같이 진행하면서 느꼈는데 선생님은 참 바르고 좋으신 분 같아요. 선함이 화면을 뚫고 전달됩니다. 강의도 꼼꼼히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수험생처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응원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 촬영하시면서 힐링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항상 근엄한 표정만 좋았지 지금처럼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뭔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좀 편하고 즐겁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또 다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소나마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좀 드렸으면 또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해주신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유상통 사섬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